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피터 브랩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다날, 위메이드, FSN,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네, 사실 어제 이쪽 NFT나 블록체인 관련된 섹터 자체가 매기가 많이 죽었어서 이거를 이제 적감해서 기회로 삼는 것인지 어떤 관점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매기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조정해서 이제 방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좋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다날입니다. 다날은 뭐 아시다시피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을 이제 결제를 할 때 그 대금 중개라든지 정산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그 PG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국내 마켓 쉐어가 이제 39.7%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선도하고 있는 PG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가상 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는 자회사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그 페이코인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천만 개 이상의 글로벌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입자 수도 한 200만 명 정도, 월간 사용자 수가 한 70만 명을 돌파하면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그 가상 커뮤니티 기반의 가상 자산 제테크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프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올 12월에 베타 테스트, 그다음에 내년 초에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그 내년 5월에는 NFT 발행이라든지 유통을 지원하는 NFT 마켓플레이스까지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게임주들이 조금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결제와 관련된 기업들은 뭐 메타버스, NFT로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FSN인데요. FSN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퓨처 드림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국내 1위의 종합 디지털 광고 사업자고요. 그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상품 중에 하나가 링티였거든요. 링티 같은 경우 수분 충전 음료로서 그 2년간 매출액 이제 한 300억 정도 판매를 했었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 1200만 명을 보유한 딩고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의 최대 주주고요. 이러한 자산들을 활용해서 이제 NFT와 시스템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7배 정도거든요. 지금 뭐 NFT 관련한 종목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PER 17배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